연간 검색어를 차지하세호!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위에 온도차, 킬링파트, 입덕, 콘셉트 소화력 네,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저 해시태그를 본인 걸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킬링파트인데요. 사실 모모랜드의 노래엔 킬링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다들 생각하는 킬링파트가 있을 텐데 각자 생각하는 킬링파트 네, 뭐가 있죠? 저의 하트 쪼개기? 하트 쪼개기! 요거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이거. 이거 누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거 저요. 아니, 원래 하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스로 바꾼 거였어요. 근데 팬분들께서 하트 쪼개기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이렇게. 야, 진짜 매력 쪽이다 이거. 그렇지? 저는 랑데뷰. 랑데뷰. 예. 맞아 맞아. 너만 보면 너만 보면 이것도 네, 킬링파트라고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는 그 great 혼자 이렇게 뛰는 킬링이죠 아주. 사실은 뭐 약간 킬링주의라고 할 만큼 킬링주의 그게 아니야. 혹시 그런 뜻이 아니야? 킬링파트를 많이 가져. 너 다이아야 너 다이아야. 킬링파트 그 뜻이 아니라 킬링파트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셔서.